요즘에 유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외국에서 잠시 방문한 어떤 두 분이 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매표소 가서 너무나 당당하게 지렁이 두 장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매표소 직원이 너무나 태연하게 기생충 두 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또 동창들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나 오늘 지렁이 봤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아, 지렁이란 영화가 또 있어? 아니야, 기생충일 거야. 아니야, 지렁이 맞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야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택시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에 딱 내려줬다는 거예요. 예. 불광동 MBC 갑시다. 그랬더니 NC 백화점에 내려줬다는 거죠. 어떻게 척하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 많은 경험이죠.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이 다른 것을 이분들은 다 아는 것이죠. 친구가 뭡니까, 여러분? 친구. 친구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중하는 어떤 뭐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의도를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배경을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오늘 표정만 봐도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얼굴만 봐도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다 아는 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면 늘 편안하죠. 무슨 말 실수를 해도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너 그런 의도 아닌 거다 알아. 이게 친구죠. 그래서 친구는 어떤 실수도 용납이 되어지고 끈끈하게 아주 오래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어릴 때의 인성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 폭넓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졌던 것이 보면 겨우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또 말투나 이런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가서 학교 가서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나 다른 세상 속에서,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다른 교육 속에서, 다른 세계를 배울 수 있다는 건 친구죠.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무례함이라든지 존중이 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배워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친구보다 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의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분명히 친구 그룹이 있어요. 같은 구역이든지 기관이든지 어떤 모임 안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주 만나고 소중히 여기는 세분 또는 네 분의 또는 네다섯 분의 그런 그룹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그룹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세 명의 용사는 같은 마음을 가졌고 같은 일을 했고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다른 그룹의 어떤 누구도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세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혹시 한 사람 정도가 다른 마음을 가졌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세 사람은 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모임은 모일 때마다 세상에 시시껏거란 얘기들만 두세 시간씩 하는 모임은 아닌지, 모이면 누구 올려놓고 이름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런 얘기만 시큰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모임은 아닌지, 너 누구 흉보고 정말 비생산적인 얘기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모임 안에 있더라도 우리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모임을 다윗의 새 용사 같은 모임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다윗의 군대는 이제 산중에 있고 이 블레셋 진영은 베들레헴 우물 곁,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성을 다 점령을 한 것이죠. 그성 중에 있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은 다윗이 너무 즐겨 먹던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왠지 그 우물물이 너무나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죠. 지금 마치 우리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분단되어져서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 판문점에 가보면 정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80대 후반, 90대 막 이런 드신 분들이
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저기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저쪽에 고향이세요? 그랬더니 아, 저 산 넘어가 우리 집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산 넘어가 집인데 못 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그 아픔, 그분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은 이 전후 세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오늘 다윗도 탄식한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성문 곁 우물물 너무너무 마시고 싶다. 누가 좀 갖다 줄 사람이 없는가라고 혼자 탄식하며 얘기한 겁니다. 명령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탄식 소리를 이 세용사가 듣게 된 겁니다. 이 세용사는 다윗의 30용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세용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30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우두머리를 국방부 장관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30명의 용사보다 이 세용사가 훨씬 더 다윗에게 신뢰를 받는 장수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장수가 모여서 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군이고 우리의 형님 같은 다윗이 저 베들레헴 우물물 고향물을 너무 그리워하는데 우리가 떠나드리자.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 진을 뚫고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떤 작전을 위해서 우회나 좌회해서 그 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온통 성중의 적질이 끄덕 진영을 갖추고 있는 그곳에 그냥 중앙을 뚫고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세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진영을 뚫고 들어갔다. 기습 공격하듯이 몇 명이요? 세 명이.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작전 짜고 계획했으면 이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전시에 물 하나 뜨기 위해서 적진을 갔다 온다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아둘람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20km, 왕복 40km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운동한다고 조깅을 하시고 저녁에 퇴근 후에 좀 걷는다고 걸으시잖아요. 4km 보통 걸으시면 아주 땀이 많이 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40km를 목숨 걸고 달려서 칼로 전쟁을 하면서 이 물을 또 왔다는 거, 그 몰골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게 되었을까. 온몸은 피투성이요 땀투성이요. 그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왕이여 이 물을 드십시오 하고 가져왔을 때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고마운 게 아니라 감동한 게 아니라 너무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가정에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있는데 그 학교를 보내려고 엄마가 별의별 고생을 다 하겠죠. 막 죽도록 고생하고 뭐 노동하고 식모로 일하고 막 그래서 애 기저 안 죽이려고 고급 운동화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학비도 대주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나 학교 안 갈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그래. 학교 안 갈 거야 하는데 울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도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아는 감정인데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장수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셉 바세바, 그는 군 지휘관이고요. 엘르 아살, 이는 전투 중에 얼마나 격렬하게 전투를 열심히 했는지 전쟁이 끝난 후에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칼이 손에 붙은 자라 그래요. 산마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일순간에 후퇴하는데 후퇴기를 가로막고 나가서 싸워서 전세를 역전시킨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이 세 용사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 세 용사의 전략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용사 같은 그룹들이 많이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런 그룹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이 소그룹들이 또 친구들이 다윗의 세용사 같이 하나님의 세용사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용사가 다윗의 탄식 소리, 아, 누가 나를 위하여 베들레헴 우물물을 내게 떠다 줄고 했던 이 탄식 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면 물을 떠오는 일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용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의 세용사가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그게 정말 소원입니까? 우리 세용사가 가서 목숨 걸고 그 물을 떠다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이 세용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부꾼입니다. 승진하고 출세하려고 왕에게 잘난 척을 하는 사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왕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마음만 받겠다, 고맙다,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특별히 생각하겠다. 이러면 우리는 감동 있는 스토리가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보고하거나 회의했으면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다른 박지쳐서 그 물을 떠왔던 것입니다. 들은 이후에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본심을 알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이제 갔는데,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아이들이 너무나 어린 아이들인데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면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 아이들은 신발을 신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그래서 위험한 데 가서 발도 다쳐가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동네로 갈 일이 있어서 신발을 한 보따리 사갖고 간 거예요. 뭐 슬리퍼라든지 뭐 운동화 뭐 닥치는 대로 자기가 살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서 동네에 풀어놓고 애들에게 신겨. 애들이 좋다고 감사하다고 신발을 다 골라 신었어요. 흐뭇했습니다. 애들이 다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리고 불과 몇 주 후에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신발을 신고 있는 놈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했더니 애들이 말한, 신발 신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신발을 언제 신어봤어야죠. 신발을 신는 게, 여기 이 신발을 평생 신고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훨씬 편할 줄 알았는데 평생 신발을 안 신고 살았던 사람들은 신발을 신는 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것이죠. 3년 만에 5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치아가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 것도 모르고 그 질긴 등심을 사갖고 가면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부모님에게 필요한 건 치과를 보내드리는 게 더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어떤 한 끼 식사였던 것이죠. 그 아픈데 병원 가서 주저한데 맞는 것이었어요. 의약품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그 환청이 들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구별될 만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들을 때, 배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것은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고 받으라 이겁니다. 받으라. 담임 목사가 설교하든,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어떤 강사가 설교하든, 어떤 성도님이 간증하든, 누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누구 설교 좋아? 나는 누구 스타일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가감없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지난 이 험하고 고달픈 세상에 살면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 설계의 90%는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일 거예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딱딱한 음식, 쓴 음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쭉 자랐는데 몸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막 먹으래도 안 먹고 건강하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릴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낳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장기 복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군대. 예. 군대에 보내요. 아니면 저기 뭐 어떤 직장,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직장, 그런 데 보내세요. 그러면요, 몸이 좋아져갖고 와요. 좋아져갖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회사라든지 군의 좀 큰 부대는 다 영양사들이 있어요. 영양사. 그래서 고루고루 식단을 준단 말이에요. 고루고루 식단. 그래서 잘 영양사님이 맞춰가지고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단백질도 주고 또 채소도 주고 이렇게 영양분을 맞춰주니까 몸이 균형이 잡히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편식을 하면은요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고 싶은 것만 먹기 때문에 먹는 게 독약이 된 거예요.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게 편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저는 영양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말씀의 식단을 주고 싶습니다. 때로는 딱딱한 것도, 때로는 보약처럼 정말 쓰지만은 몸에 영양인 양식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혹시 이사를 가거나 해외를 가거나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꼭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저 목사님의 메시지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목사님의 메시지는 내게 마음이 불편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자기 경험이나 자랑질이나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서 성도들의 인기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라. 아파도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아파도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지 말고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시간을 좀 가지고 회의를 했다면 이런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이거 정말 가도 되는 거니? 지금 전쟁 중이잖아. 우리 백성들은 칼 맞아 죽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물 한 잔 뜨려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 야,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회의합니다. 많은 회의합니다. 그러나 회의는 좋은 겁니다. 회의는 토의입니다.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미는 문자의 유인지 모르겠지만 회의적이란 말이 있어요. 회의는 좋지만 회의적이 되면 우리는 혼란이 일어난 혼란. 회의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회의에서 회의적이 되면 혼란스러워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게 회의적인, 부정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가나안 정탐꾼들의 얘기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돌진했으면 되는데 회의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저들은 거대한 장수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회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가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 용사는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소원이 곧 주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연세가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 모임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정말 우리가 세 사람 친한 친구들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시켰을 때 저는 주님이 이 천지 창조한 이래로 세 분이 똑같은 메뉴 시킨 거 본 적이 없어요. 한 분이 짜장면 시키면 내가 짜장면 시킬래다도 짬뽕으로 바꾸고요. 볶음밥으로 바꾸어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 백성입니다. 더 남 얘기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나가 안 되는 그룹이요, 목사님들 그룹이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은 다 대장이야. 아는 게 많어, 생각이 깊어, 경험도 많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목사님들이 교단을 통합한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너무너무 잘난 척들 해요. 이런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끼워지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마귀만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라면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만 붙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쓰임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 너하고 얘기할 게 있어 하고 친구를 불렀어요. 그러면 처음에 딱 오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얘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잘 있었니? 뭐 별일 없었니? 한참 뜸을 들이고 딴소리 하다가 끝나기 한 5분 전에 오늘 내가 널 부른 이유는 하고 시간이 없다고 짧게 얘기한대. 그죠? 왜 그래요?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진짜 듣고 하고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순간에 하셨을 것이다. 그런 발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이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끝부분을 다시 한번 몇 장을 잘 읽어봤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짐작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나 일관성이 있어요. 주님의 복음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소원이고 너희에게 준 마지막 미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아,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소원이 거기 끝에 달려 있어요. 누가복음 어떤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라.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증인된 삶을 살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은 더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맨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요.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내가 날 사랑하니? 내가 날 사랑하니? 내가 사랑 타령하려고 만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대답 들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마지막 최후의 미션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고 부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원천교회란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고 각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의자 닦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에 어떤 행사도 가고 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 귀한 일이고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졸린 목적은 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교 집단이에요. 우리는 무슨 문화센터라는 거예요. 문화센터, 스포츠센터예요. 친구 동창회 모임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한 마지막 피 흘리는 전쟁을 하는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새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새 용사가 되기 원한다면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 용사가 물을 떠온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칼자국이 났어요. 피가 온몸에 묻어 있어요. 지쳐 있어요. 땀이 퍽 나 있어요. 그 모습으로 왕이시여 물 드십시오. 가슴이 멀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너무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 다윗은 고맙다. 니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구나. 내가 이 물을 먹고 힘을 내서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너희 세 명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너희 세 명은 평생 나의 오른쪽 왼쪽 중앙에 서거라. 내가 너희를 내 대장군으로 다 삼을 거야. 너희 자녀들을 책임질 거야. 그렇게 보은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힘들게 떠온 그 물을 그들과 함께 가서 예수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고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들의 피요 땀이요 생명인 이 물을 어떻게 인간인 내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다윗에게 이런 새 용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수족 같은 새 용사를 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위를 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십 명의 동역자들을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더니 하나님이 새 용사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새 용사라는 주제 설교는 부흥회 때 많이 듣는 설교예요. 저도 다른 교회 부흥회 가면 이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설교 제목을 딱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벌써 딱 압니다. 아, 목사님의 새 용사가 되라는 얘기구나, 오늘도. 오늘 뭐 또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 피를 흘려라, 뭐 순종해라 그런 말씀 하시겠군. 목사님이 30년 설교했다 그러니까 나는 50년 들었다 그래요. 그래요? 척하면 다 알아들어.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영광을 취했더라면 저는 이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이 영광을 누렸다면 저는 이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복신앙, 기복신앙 하는 말이 있어요. 복 달라고. 여러분, 기복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는 5분도 못 살아요. 저 문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는 길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1분 1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숨쉬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기복신앙이라고 멸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을 받아 자기만 취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된 겁니다. 복을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불황을 이기고 호황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잘 계약 체결되게 해주세요.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목적이 된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걸 취해가지고 내가 좀 더 잘 사고 좀 더 누리고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고답 영적으로 공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귀에 묻히 박이도록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새 용사 같은 용사들도 붙여주실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위해서. 새벽녘에 오늘 새벽 한 2시쯤에 뭐 설교 준비도 하도 어떻게 하다가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김화중 장로님이 잠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 다른 얘기 많이 못 들었지만 그분이 한동안 방황을 했다고 해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정치하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하고 그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증거하는 큰 인물이 되게, 예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도 성마의 모니가서 한번 교회 나가볼까? 그래 한번 나가주지 했다가 그날 깨어지고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날 그 목사님 설교가 위대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김하정 장로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오게 된 것은 어머님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중압감 있는 십자가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나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너와 내 자녀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의 힌트를 얻어요. 지금 너무나 교회가 어려운 시대고요. 너무나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고 이 나라가 위태로운 시대에 정말 나라가 정말 위태로워요. 정말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알수록 정말 나라가 위기 상황인 거 알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정말 국가적으로 경제 침체가 한동안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비난하고 정책을 비난하고 뭘 비난하고 비난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을 위하여 그 가정과 기업과 국가를 주님은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를 뭐 주님 오실 날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있어야 합니까? 주님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수많은 나라들이 국가들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이주의 역사도 있고 국가들이 뭐 이렇게 통합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다 국가 정세가 하루 뭐 몇 년 지나면 다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위대했던 교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교인들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내가 최고로 성공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거 너무나 큰 장애입니다. 내 삶에 큰 문제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가시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자기 인생의 안일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가시가 내 육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해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면 난 이 가시를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언제 총리 대신 되고 싶어서 애굽에 유학 보내달라고 때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어요. 형님들이 강제로 보낸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가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별의별 고생을 다해요. 별의별 고생을 다해요. 그런데 그가 정작 총리가 된 다음에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형님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자기 인생에 최고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원수 같은 형님들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곳에서 총리가 되어 이 온 지경의 사람들의 기근 중에 먹여 살릴 책임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요셉 되고 싶어
싶어요. 다이되고 싶어요. 이민 가서 아기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둘 중에 하나 짓더라고요. 데이빗이든지 조셉이든지 왕으로 살든지 총리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은 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왕을 꿈꾼 적도 없고 총리가 꿈꾼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니까 하나님의 왕도 세우시고 총리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니까 또 어떤 맹인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맹인이 되셨는데 얼마나 눈뜨기를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 전에 눈이 성할 때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좋은 목사님이 되었을 때 그분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눈이 이렇게 안 됐지만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으니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심이라고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수고했다, 내가 이제부터 너 눈뜨게 해주마 라고 하신다면 저는 됐습니다, 거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눈 떴을 때보다 눈 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눈 감은 채로 돌리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의 세용사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세용사 같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여러분의 기업이 정말 잘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과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과제가 되시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세용사같이 길에 이름남을 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방송국 가면 온 에어 이렇게 딱 켜 있습니다. 방송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혼미한 시대가 아니에요. 엘리제 상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광이 내게 주어지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의 세용사처럼 위대하게 끊임없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